네, 잘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줄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조금 전에 혹시나 다 안 담기실까 걱정 많으셨는데요. 지금 앵글 괜찮으신가요? 지금 위치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바로 포토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드림캐쳐의 단체 포토타임 첫 번째 포즈부터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로 우리 드림캐쳐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린 지 273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드림캐쳐 이제는 포토타임 또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자, 두 번째 네 포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모든 포즈는 네 한 곳에서 세 가지를 다 하고 다음 방향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포즈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포즈로 보여주게 되실지 네. 각자의 또 개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트인가요? 네, 하트로 가겠습니다. 네. 자, 드림캐쳐의 단체 포토타임 이후에 또 개별 포토타임도 바로 준비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을 조금 다르게 보시고 조금 전에 하셨던 포즈들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부터 보여주시죠. 자, 월드투어를 다니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멋진 음악으로 컴백을 하게 된 우리 드림캐쳐 이번 앨범에는 또 어떠한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지 잠시 후 앨범 관련 토크 시간에 또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즈 편하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하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트입니다. 드림캐쳐가 전하는 하트 받아주세요. 자, 3초 후에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첫 번째 포즈부터 가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포즈입니다. 자, 개인 포토타임 순서는 참고로 첫 번째 우리 다미 씨부터 시작을 해서 가현 씨, 유현 씨, 지유 씨, 한동 씨, 수아 씨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트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자, 5초 후에 단체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단체 포토타임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미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 잠깐 무대 옆에서 대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미 씨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순서니까요. 멋지게 한번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정면부터 오른쪽 왼쪽 자유롭게 포즈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림캐쳐에서 메인 래퍼와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다미 씨입니다. 자, 카리스마 있는 특유의 저음 랩으로 드림캐쳐의 노래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주시는 멤버인데요. 이번 타이틀곡에서도 굉장히 우리 다미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라고 미리 스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미 씨의 멋지고 예쁜 사진들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미 씨 오른쪽과 왼쪽도 많이 봐주세요. 네. 자, 오른쪽 왼쪽도 3초씩 보시면서 네, 첫 번째 우리 다미 씨의 포토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왼쪽입니다. 왼쪽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순서 우리 다미 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멤버 우리 가현 씨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머리 색깔이 엄청 화려합니다. 네, 네 가운데 쪽에 네, 자리해 주시고요. 포즈 자유롭게 취해주세요. 자, 우리 드림캐쳐의 사랑스러운 막내죠. 막내답게 또 애교도 너무 많으시고 장난기가 넘치는 우리 사랑둥이 가현 씨는 팀에서 우리 또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팀에서는 막내지만 랩과 보컬은 절대 언니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실력파 멤버인데요. 오늘도 많은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도 네, 자유롭게 바라봐 주시고요. 자, 편하게 5초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포즈들.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네,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현 씨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포토타임의 주인공은 우리 유현 씨입니다. 아, 모델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포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현 씨는 평소 순하고 해맑은 댕댕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멤버이지만 무대 위에만 서면 180도 달라지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인데요. 자, 끝없는 우리 유현 씨의 매력 오늘 쇼케이스 안에서도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멋진 사진들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개 표... 좋습니다. 포즈 오늘 다양하고 네, 텐션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왼쪽으로도 네, 포즈 함께 해주시고요. 자,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유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순서 우리 드림캐쳐의 리더 네, 지유 씨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여신이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자,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드림캐쳐의 든든한 리더 우리 지유 씨입니다. 안정적인 보컬 실력 그리고 절도 있으면서도 예쁜 춤선,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천재적인 끼와 카리스마까지 드림캐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능 리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면서 더 좋은 무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멤버이신데요. 자, 웃을 때 미소가 너무나 예뻐서 우리 팬들에게 햇살 미소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자, 오늘도 멋진 포즈들, 의상과 함께 너무 잘 어울리는 네, 포즈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좌우측에도 우리 기자님들 많이 바라보시면서 포토타임 같이 이어갈게요. 자, 3초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지유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멤버 우리 한동씨 입장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정면부터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림캐쳐의 컨셉과 스타일을 찰떡같이 소화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매력적인 음색으로 드림캐쳐 곡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멤버이신데요. 자, 다재다능한 우리 한동씨의 매력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동씨의 포토타임 네,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좌우측에 계신 기자님들도 섭섭하지 않도록 네, 자, 많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3초 정도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동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 우리 수아씨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파워풀하면서도 유연한 춤선으로 드림캐쳐 퍼포먼스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멤버 우리 수아씨입니다. 게다가 직접 안무까지 창작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죠. 자, 주요 포지션은 메인 댄서이지만 보컬로서도 실력이 굉장히 탄탄한 멤버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바로 어제였죠. 화요일 고척돔에서 멋진 시구를 보여주면서 차세대 시구 여신으로 만드는 사랑을 받기를 네,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좌우측에 계신 기자님들에게도 포즈 3초씩 더 하고 이제 포토타임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구 너무 멋지게 하시는 모습 잘 봤고요. 오늘 포토타임도 사진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멤버들 다 모두 입장해 주시면 네, 우리 수아 씨와 함께 자, 완전체로 함께